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딥노이드와 LGU 플러스, TCC 스틸, 나이스, BGF 리테일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 KB금융, 솔리드, HD 현대일렉트릭, 한국단자,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지금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종목, 기동현 대표님이 가지고 온 딥노이드 바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미 약 13%까지 네, 강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네, 시세 분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좀 더 몇 거래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딥노이드는 AI 영상 의료기기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뇌동맥류 그 진단 AI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11월부터 비급여가 적용된 상태로 국내 대형 병원들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상품에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요.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11월 1일 이후부터 뭐 병원들의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뒤부터 좀 본격적으로 숫자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이 맞춰져 있는 것들만 해서 매출 추정치를 봤을 때 약 50억 원 정도거든요. 지금 딥노이드가 한 번도 실적을 낸 적이 없어요. 만년 적자 기업이었다가 이번에 매출 추정치가 50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좀 실적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뇌동맥류 환자가 국내에만 117만 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MRI라든지 MRA 수요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견조한 부분들. 동사의 AI 솔루션의 이 정확도가 91% 정도이고 전문의랑 대비를 했을 때 약 60분 정도 빠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라는 게 이 진단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머신 비전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산업들의 AI 솔루션을 좀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 공항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땡.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딥노이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 뭐죠? 네, KB금융인데 KB금융. KB금융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앞에서 호텔신라 질문하신 거 그냥 커버한다라고 하면은 네. 호텔신라 사실은 유통 공매도 관련된 유통 관련주들이 사실은 공매도의 표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뭐 말 그대로 저금통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유통 관련 뭐 면세나 유통이나 관련 기업들을 대응을 하실 때는요, 박스를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면 상단에 판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거의 한 80% 정도 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저점 딛고 수급 흐름 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안전하게 KB금융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유인 즉슨 사실은 이제 금융사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근데 이제 끝났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 지주사 중에서 KB만 유일하게 첫 금융권에서 5조 클럽을 가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한금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순이익이 작년 대비하면 뭐 22%, 하나는 14%, 우리가 한 5%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KB만 어찌 됐건 수익 자체가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 대출 쪽은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금리 부담은 분명히 있을지언정 더 이상 뭐 투자에 대한 거나 사업에 대한 뭐 일정 자체를 더 이상 지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가계대출 쪽도 신용대출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뭐 담보대출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부실률도 사실은 이제 연체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기존 대비해서 많이 그거를 소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못해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항상 6%대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안전적으로 실적이 유일하게 좋다, 배당 매력이 있다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KB금융 할 말 별로 없으시다니 다 채우셔서 그렇게 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한 시청자분의 답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LG유플러스고요. LG유플러스. 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중간 배당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주주들한테 좀 우려가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배당 결정은 장기 실적 전망을에서 비롯이 되는 건데 배당 금액을 동결을 했다라는 걸 보니까 경영진들의 좀 실적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24년도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흐름을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퍼라든지 PBR이 되게 저점인 수준 부분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기대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현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 1,3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통신 두 개사들 KT라든지 SK텔레콤들은 가입자 수가 많이 좀 줄었어요. 하지만 시장 점유 를 지키는 유일한 통신사가 LG유플러스거든요. 그 LTE 가입자 수를 반대로 늘려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80만 명 줄어들었고요. KT는 약 60만 명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과는 좀 반대로 LG유플러스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물인터넷, IoT 위주로 LTE 가입자 수를 늘려서인데 기가입자 수로 LTE 쪽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가입자를 토대로 5G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좀 용이해진 부분들을 LG유플러스 플러스의 강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맞춰서 너겐 요금제라 해가지고 5G 요금제입니다. 중저가 요금제인데 약 3-4만 원대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MZ세대들까지 좀 겨냥을 할 수 있어서 만년 3위였다가 제가 볼 땐 2위로 좀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LG유 플러스 통신사 중에 저희가 탑픽으로 잘 지켜보겠고요. 이번엔 길 대표님. 네, 저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통신사에 있으니까 통신 관련 업체 하겠습니다. 네.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NTT 도코모랑 5G 네트워크 구축 협업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라는 거는 저희가 보셔야 되는데 오픈랜 사업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NTT 도코모랑 지금 서비스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엔비디아와 같이 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결론은 실적이 찍히냐 안 찍히냐예요. 근데 오픈랜 쪽에서는 지금 작년에 매출이 170억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은 찍히네. 그러면 이제 이때 궁금한 거는 도대체 오프랜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통신 업체들이 사실은 통신 장비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그렇게 많이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연을 시켰는데 결론은 이제 신청을 해서 막 짓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올해부터 아마 25년까지 글로벌 통신사들이 아마 1,700만 개의 타워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치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통신사별로 다 다른 장비들을 갖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픈랜은 뭐냐면 다른 장비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걸 무선 랜으로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픈랜입니다.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장비 하나 지네 거 꼭 쓰는 것보다 다른 거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구축 비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리드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기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네, 기존에 뭐 통조림이라든지 뭐 식음료 캔을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2001년도부터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해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 지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을 캐파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항에다가 1,100억 원 규모로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TCC 스틸만이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사실 압도적이다,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단가를 봤을 때 니켈 도금 강판이 톤당 약 300만 원 선입니다. 이게 전년 2분기부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이런 수익성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CC 스틸은 2024년도부터 본업이었던 속도 강판
강판의 매출을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 넘어설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배 이상 4,3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신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채택해주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동사 매출도 당연히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TC 시스템이 편입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수급 상황도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들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기관의 최근 수급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C 시스템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전력 기기 쪽에서는 뭐 어찌됐건 중대형 변압기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HD 현대기건, LS일렉이건 뭐 이게 다 갈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골고루 팔립니다. 중대형, 소형 다 팔리는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고압기기 수주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고압과 중대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보는 게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장고를 보시면은 아십니다. 수주장고가 딱 3년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가 15억 달러였거든요. 그때도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존 걸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에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에 이제 메인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중동,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이쪽에서만 38%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등급도 상승했습니다. 원래 A- 안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한 단계가 더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수주를 많이 받아도 결론은 투자를 해서 또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김 대표님? 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네, 데이터 뭐 신용평가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이제 금융 인프라 사업으로 성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자회사들 종속회사가 약 38개 정도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등이 있는데 매출은 이제 연평균 지속적으로 약 27%씩 성장하는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성장 동력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주주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신사업을 좀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전국에 이제 2만 7천여 대 정도 나이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 지급기 ATM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인 주차 브랜드를 좀 런칭을 했는데 그게 나이스 파크고요. 이제 충전 사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나이스 차저 이렇듯이 어떤 충전 사업이라든지 뭐 주차 사업 그리고 키오스크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좀 먹거리를 찾아냈고 이런 것들이 올해 바로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까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또 벤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맹점과 이제 카드사들 간의 사업을 이제 벤 사업이라고 하는데 나이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벤 사업의 규모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약 342조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현금들을 굴리고 있는 것이 나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이제 거의 뭐 과점적으로 카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맹점들의 어떤 현금 흐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가맹점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산, 땡! 식자재 유통까지 맡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이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전기차 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는 거,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제품은 자동차용 커넥터입니다. 자동차용 커넥터 자체가 뭐냐면 전기 기구랑 기기랑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그 자동차 부품 자체가 전장 부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기존의 내연 기관의 차량에 비해서 거의 한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품종에 따라서는 거의 뭐 네다섯 배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2를 이제 거의 상용화해서 하고 있는데 레벨 3, 레벨 4로 가면서 또 이 커넥터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매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앞으로 해외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요 불량률이 제로여야 됩니다.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데 여기 불량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갑자기 뭐 서거나 멈추거나 그렇죠. 이상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비 투자에도 꾸준하게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증가하는 수주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단자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을 알려주시죠. 네,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체됐던 점포,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편의점들의 이제 고정비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버렸고요. 최근에 해외 여행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편의점의 점포 실적들을 부진을 좀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고금리라든지 고물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편의점 쪽 채널은 내년에도 좀 견조하게 실적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세를 견인을 해주고 있고 소비자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편의점으로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조금 주춤 한 듯 싶었지만 또 이팔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 흐름들도 상당히 불안하게 가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가 또 장기화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도 출렁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또 밀크플레이션 우려까지 또 더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밀크플레이션 때문에 실제로 편의점의 PB우유라든지 PB상품들 매출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주들 3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잡아내서 돌려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가격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악재는 지금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좀 모아가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네. 가져오셨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니은니은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글로벌 텍스프릴 6,350원에 40%나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빠져서 고민입니다라고 주셨어요. 가지고 계셔야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 진입자들도 저는 지금이 그래도 괜찮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품 많이 사서 택스 리펀 많이 받으면 수익 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꾸준하게 관광객이 늘고 있느냐, 그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가격이나 품목 수들이 꾸준히 늘고 있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단체 관광객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추가적인 수치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국경절이었죠.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처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작년 대비하면요, 20배입니다.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20배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이게 조금 수치가 안 맞긴 하는데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게 작년 대비하면 항공기 예약률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4분기가 되면은 항공 증편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네네. 했죠.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아마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경신하지 않을까. 근데 3분기 실적의 기준치가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 수를 300만 명 정도로 계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전으로 비교하면 7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이걸 또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환급을 받는 한도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3만 원 이상 이게 15,000원으로 떨어졌고요. 이래 환급 한도도 500에서 600으로 늘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알려주세요. 기 대표님. 탑픽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기 대표님은. 네, 저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추가 매수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